농노 농노의 스와디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저번 화에 스와디아의 오성장군으로서 노르드의 주력군을 격파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각개격파를 계속 해줬죠. 커트를 계속하고 그 다음 목표로 삼은 게 사라고스에 잡혀있던 스와디아 영주들의 구출이었는데 그 구출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작전 실패로 적국의 포로가 되는 바람에 오성장군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좀 캐릭터 칸에 보시면요 이렇게 컨트로버시가 논란의 여지가 60포인트나 쌓였어요. 그래갖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명성이 더 높은 다른 군주 중에 하나인 트레디안 백작이 새 지휘권을 가져갑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적국의 노르드에 복무하고 있던 구 백이어 출신의 영주 넬라그를 포섭을 했죠. 넬라그가 땅도 없이 그곳에서 이제 적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를 보고 사정이 딱하다 생각하여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업적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어찌되었든 아쉽게 됐어요. 여러모로. 그리고 넬라그를 포섭을 해왔는데 넬라그가 이렇게 가져갈 땅이 스와디아에도 없는 것 같아갖고 제가 왕한테 직접 찾아가서 왕께서 저에게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주신 땅 중에 일부를 제가 다시 돌려줬습니다. 아, 나 이거 못 지키겠다 라는 식으로. 이게 원래 넬라그 주세요 이러면서 돌려준 건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그걸 또 돌려줬다는 이유로 명예가 또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굳이 우리가 오성장군 자리에 목숨을 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성장군 그 마샬 원수죠. 원수 자리가 오르면은 확실히 좋기는 해요. 다른 영주들도 전투 중에 제 지휘를 받으니까 영주들이 그 닥도를 하는 일이 없겠죠. 근데 이제는 트레디안 백작이 다시 원수가 돼서 아마 병크를 많이 저지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침 프라벤에서는 수도 프라벤에서는 토너먼트가 열리고 있는데 재미삼아 한번 참여해 보기로 해요. 이번에는 이제 기본 난이도는 우리가 많이 우승해 봤으니까 우승 욕심도 별로 없고 그냥 하드로 갑시다. 하드로 갈고 디피컬티 이거 어떻게 꽉 채우나요? 이게 그 랜덤 무기로 늘 스폰 되는 건데 이게 체크가 된 게 더 어려운 걸 거예요. 해제하면 77로 줄어들죠. 이거 하고 이런 건 이제 특정 무기를 고르거나 특정 종류의 무기를 강화시키는 건데 요거를 최대 3개까지 찍으실 수 있고요. 저번에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려갖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 건방 유저로서 그냥 건방이 아니라 좋은 검과 더 좋은 방패를 얻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세 개를 체크했잖아요. 그러면 옵션이 빵개가 남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나는 뭐 2ND든데 갑바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럴수록 이제 난이도가 점점 떨어지죠. 82로 돼 있는데 여기서 난이도를 더 올리려면 혹시 요거는 그 이제 배팅하는 건데요. 배팅하는 것 같고는 난이도가 오르지 않고 이게 단가 보죠. 그리고 이제 뭐 치사한 옵션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동료가 너무 세다 그러면 네버 스폰을 체크하면요 이동료는 절대 전투에 토너먼트에 참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입니다. 82%가
최대인가 봐요.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옛날에 플로리드 모드 했을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똑같은 토너먼트 오버홀이거든요. 네. 잘안 보이네요. 됐습니다. 그냥 하죠. 즐겁게 즐기면 될까요? 자, 첫킬 가져왔고요. 네. 저기 방심한 친구가 한 명 있네요. 마속이 괜찮다. 여기. 아, 길막당했죠? 위험해요. 와, 이야, 거리 조절도 잘하고. 저, 풀베르투스인 것 같은데, 세네요. 이거 올리니까, 이제 뭐, 32명이 참가하잖아요. 8명이서 한 팀을 이뤄서 네 팀이 참가하는데, 머릿수가 부족해갖고, 이제는 그 여태까지 그, 등장하지 않았던 일반인들이 막다 참여합니다. 그래갖고 그중에 고수들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는 뭐 우리 토너먼트도 많이 참여했고 농로가 더 이상 명성을 쌓기 위해서 목숨 걸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은 나이도 조금 들었어야 맞아요. 물론 게임상으로는 비록 500일 좀 넘게밖에 안 지났다지만 이제 농로 일반 병사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사고락을 다 겪고 산전수전을 겪고 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오성 장군도 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세월이 좀 흐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반영해서 너무 늙으면은 새하얀 건좀 그렇고요. 요 정도.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캐릭터 외형도 반영할 수 있고요. 와, 킬이 안 들어가네, 킬이. 킬을 가져갑시다. 저렇게 셋이서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좀안 좋긴 해요. 아, 킬 뺏겼네요. 열심히 쌓아야 되는데. 저 친구도 갑옷이 좋죠? 아, 킬 뺏겼어요. 바비. 버서커 베르시. 이 친구 잘하네. 1라운드 때부터 독보적이네. 강력한 옷인 거 보죠? 저는 뭐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스와디아의, 이런 일반 국민들 선에서도 이런 강력한 뉴스들이 있다. 버서커 베르시 첫타 가지고 왔네요. 누굽니까? 뒤에서 저 찌르는 게. 왜 이렇게 잘 죽어요? 뭔가 억울해. 자, 이제는 좀 토너먼트에서 관광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신체적 최전성기 농로가 아니에요. 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쳐도 안 죽더니. 저는 가드를 누르고 있었어요. 일어나기도 전에 맞은 겁니다. 너무 세다. 안 되겠어요. 아마 이제 저 친구들이 다 지금 아까 제가 옵션 찍을 수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강화 갑옷 옵션과 좋은 무기 옵션을 다 찍고 스폰한 친구들이라서 그래요. 거기다 플러스로 기본적인 무기 숙련도도 높고요. 갑옷을
보시면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미네이터 같은 거 저는 한 방에 가고, 한 방에 가는 건 너무했다. 막 파워 스트라이크 한 8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 이야, 상대할 수가 없네. 창피하네요. 드디어 첫 킬을. 요 그 토너먼트에 참가한 커머너들을 상대하면 안 되겠네요. 토너먼트에 참가한 영주나 제 동료들 이런 친구들 상대하지. 저 친구 보세요. 투핸디드인데 너무 빨라요. 그리고 미처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오버헤드 스트로우로 저를 잡습니다. 저 때는 가드 불능 상태거든요. 야, 너무하다. 그래갖고 이제 명함도 못 내밀었죠. 티르에서 온 광전사, 이 친구가 1등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경비대장 길라움에 2등 가져가고, 일반인 중에 훌베르투스라고 이 친구가 3등을 가져갑니다. 아, 미래가 밝네요. 좋아요. 아, 왕국의 유수들을 관람하셨고요. 아, 민망해. 자, 이제는 뭐를 해야 하느냐. 아, 이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로카바라스 백작이 전투에서 졌다고 하네요. 어디서 아직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죠. 길드마스터들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물어봅니다. 아, 포레스트 밴딧 잡아달라고 하는데, 그 로비 퀘스트가 안 뜨네요. 그게 떠야 되는데. 에이딘 백작, 누군가 잡았네요. 좋아요. 마샬이 지금 트레디안 백작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 사이에 우리도 열심히 적들을 커트해야 돼요. 적들이 병력을 회복할 거거든요, 분명. 거기다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병력을 더 모읍시다. 스와디안 계열 50명을 모아보고요. 그 다음에 페트롤을, 경비대를요, 잠시 불러드려요. 옥스칼로 다시 불러드리고요. 재정비해서 보내자고요. 머릿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경비대를, 아, 리크루터고요. 경비대가 돌아오겠죠? 에이릭 바로 풀어달라는데, 아, 어림도 없습니다. 뭐 제가 명예가 떨어지고 저를 싫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휴전 협정만 받습니다, 지금은. 옥스칼 경비대가, 네, 돌아옵니다. 오케이, 돌아왔고, 그러면 다시 병력을 채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게리슨 해갖고 나이트를 좀 많이 채우고요. 아, 좋다. 많죠? 그 다음에 맨에담즈는 없고, 서전트도 되게 부족하네요. 스와디안 샤프슈터, 로독 샤프슈터 좀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사실 스와디안 푼맨으로 넣어야겠네요. 이렇게 넣어서 옥스칼 근처를 수비를 시킵니다. 로독 스피어맨이 컸네요. 제가 옥스칼의 훈련 방침을 근접전, 근거리 전 유닛으로 뒀기 때문에 그렇죠. 트라이브스맨을 다시 데려갑니다. 우리의 공병 유스들. 스와디아가 보병 만들고, 공병은 오케이, 지금 됐어요. 물레자 집어넣고, 여관에 책상인 책을 살 수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한 번도 안 열어봤죠? 지금 필요 없어요. 나중에.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보도록 하죠. 지금은 언제 벨기어가 다시 되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커트를 최대한 해줍니다. 아, 트레디안 백작이 밀리터리 캠페인을 시작을 하네요. 때마침. 그러면은 젤베기성으로 가야겠죠? 밤사이 병사들이 승급을 했고요. 와,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명예가 많이 깎이죠? 저를 치사한 놈이라고 막 놀리는 겁니다. 컴퓨터가. 네, 저는 거기에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젤베기성에 트레디안 백작 없네요. 어디 갔을까요? 물어볼게요. 수노 근처에 있었군요. 여기에 있다고 떴는데 의외 장소에 있습니다. 라파르드. 저 친구 잡아야겠습니다. 넬라그 백작이 마침 이 친구를 커트했네요. 우리가 도와줍시다. 아이고, 낑겼다. 그럴 때 병사 빼야 되죠. 안 그러면은 넬라그 백작 기병들이 갑자기 AI가 시키지도 않은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닥돌 이미 시전하고 있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농노가 마샬하던 시절이 스와디아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저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스와디아 전체한테 이득이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막 드샤비도 누웠고 기습당한 모양이죠? 적들 기병대한테. 도움이 좀 필요한가요? 여기서 벌산에서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벨라그가 고맙다고. 아, 도망쳤어요. 라파르그는 스와디아 계열이었군요. 와, 식량도 빨리 준다. 픽 붙은 플레인 히터 실드 얻었는데 요거는 누구 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배터리는 뭐 쓰고 있습니까? 그쵸, 일반 히터. 근데 260이에요 저게 이미 체력이. 이게 더 안 좋은 거네요. 안 좋은 건데 좋은 그러니까 무기 클래스 자체가 원래 안 좋은 건데 그나마 좋은 옵션이 거기 붙어 있는 그런 모양새네요. 넬라그한테 물어보면 되겠어요. 우리의 새 원수는 어디 있는지. 헤링고스 성 근처에 있다고 하네요. 왜 저기 있을까요? 저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신기합니다. 저기 보이네요. 파란과 빨간 깃발. 또 이제 슬슬 이상한 행보를 시작하죠. 잠시만요. 제가 제대로 업그레이드 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소환에 응한다고는 하는데 약간 불안불안해요 지금.
어디서 뭐를 할지. 하, 좋아요. 우리가 에밀린 마을을 왕한테 불명예스러운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반납한 이유는 새로 영입한 넬라게 백작한테 주면 좋겠어서였는데 계획대로 됐네요. 할라우스 왕이 넬라게 백작이 땅이 없는 걸 알고 그에게 먼저 하사합니다. 또 최소한의 상식은 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이 빨리 줄어요. 제가 100명 이상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채워넣어야 했고요. 와, 플레이티드 워홀스 레임 차저. 레임 워홀스 아직 회복이 안 됐구나. 플레이티드 워홀스 한번 살까요 그냥 지금? 간지 폭풍말 아니야.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비단 간지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트레디안 백작이 괜히 시킬 일 있다고 하는데 스카우팅 미션이겠죠? 식량 미션이네요. 아, 식량 미션은요, 튕겨도 돼요. 튕겨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굉장히 귀찮은 미션이니까 참고해두시면 좋겠죠? 근처에 마을이 많아서 해줘서 될 뻔했는데요. 트레디아는 켈레단성을 침공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적의 동태가 중요합니다. 적의 본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못 빠지나? 여기 있어야 되나? 아, 욱스칼에 무사히 신병들이 들어왔고요. 좋아요. 요게 이제 제가 바랬던 그림이기도 해요. 그 컴퓨터 마샬이 시즈타워가 필요한 성을 쳐주는 거죠. 나엘데라 백작이 왔는데 제가 커트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몬테아 백작 또 잡혔네. 아, 잘 잡히네요. 그럼 저는 이 자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상황 아주 넓지도 좁지도 않은 그런 곳이고요. 일단은 병력 배치해 볼게요. 기병대가 들어오죠? 저 기병을 아마 추적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기병은 먼저 공격령을 내려주고요. 알라엔이 선타를 가져가네요. 이 기병들은 지금 우리 공병대를 약화시키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정면 대결을 안 하고 있죠? 이럴 때는 기병을 제가 팔로우미로 하고 보병대 기병대 자리를 잠시 바꿔요. 응, 소용 없어. 저도 찔렸습니다. 한방 먹었네요. 이 상태로 우리 부대가 이렇게 적들 부대로 빨려 들어가는 게 AI의 한계인데요. 여기서 정지 명령을 내려도 좋지만 이미 잘 까부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보죠. 오히려 여기보다요, 저 기병대 쫓던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가 궁금한데요. 보병 라인은 어떻게든 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적들이 배기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 보병 라인은 아니고요. 이렇게 대기어 계열 장수가 로독 계열 석궁병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승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판트리 둘에 얼서너리 소드맨. 아, 그리고 백작 놓쳤어요. 이런 게 안타깝죠. 도주율이 40%에 이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슬레이브 치프가 있어갖고 많이 잡았어요. 이 중에서 비싸 보이는 병정 위주로 적절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꽉 찼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바로바로 해주시고요. 이 창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번 더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친구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전투 요 버튼 눌러서 월드맵으로 나갈 때 그때 파티가 전투 후에 총 경험치를 다시 공유해요. 그러면 그때 경험치 받고 또 오를 수 있겠죠? 새로 승급한 상태에서. 근데 지금 안 챙겨주면은요, 그때 받는 경험치가, 그러니까 이미 승급이 떴는데 경험치를 더 받는다고 2단계 승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면은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좋고요. 랜스 나왔다. 백이어 쪽은요, 랜스를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라엔을 틈날 때마다 고증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크리깃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깃 헤비 랜스 말고 그냥 랜스. 좀 더 짧고 빠른데 그래도 고증 차원에서 넣어주고요. 사실 갑옷도 알라인이 지금 크리깃 헤비 캐벌리 아머를 입고 있어요. 좀 애매합니다. 백이어 쪽 마을에 가갖고 고증을 잘 챙겨줘야 되는데 문제는 백이어 쪽 마을이 다 거의 다 노르드한테 넘어간 상황이라서 큐라우 빼고는 그쪽 문화권 장비를 얻는 게 쉽지가 않죠. 커트 성공했고요. 트레디안 백작을 따르긴 해야 되는데 일단 빨리 본성에 가서 병사들을 놔두고 올게요. 우리 아가씨께서 레벨업을 했네요. 어서 빨리 백치미를 벗어나셔야 되고요. 다른 동료들 챙겨줄 만한 거 없나? 보죠. 마르니드도 여기쯤에서 인트를 하나 찍어서 트레이너를 하나 올려줘. 너무 해봄직한 고민입니다. 마텔드를요 아처로 넣고 롤프랑 까뜨린노 롤프랑 클래티 마텔드 셋 다 던지기 선수인데 아처로 두고 있거든요. 제가 마텔드도 아처로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방패 들고 있는 친구들이 아처 라인에서 지키고 있어야. 보병 라인이 뚫렸을 때 기병대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까뜨린 힘 15 갑시다. 강한 여인 그리고 드샤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볼차가 애매해요. 궁기병으로 키워주기에는 홀사 처리도 올려야 되고 파워드로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스킬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기병 특화를 안 살리기에는 크리깃 배경이 아깝고 니자르가 레벨이 오른 거를 챙겨주지를 못했네요. 이제야 파워드로가 5가 찍힙니다. 이게 5가 찍혀야
그나마 베기어 막스맨이랑 똑같은 거예요. 베기어 막스맨이 얼마나 좋은 병종인지 알겠죠? 대량 생산 가능하니까요. 강력합니다. 분덕! 분덕은 됐다. 분덕 됐잖아요. 그죠? 예. 네. 3회 배수의 스킬이 여유가 생길 때까지 내버려 두고요. 옥살에 빨리 가서 혹시 랜섬 브로커가 있다 하면은 병사를 팔고, 없죠? 다 넣어둡니다. 언젠가 팔 날이 올 거예요. 요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계속 커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노르드 병사들을. 와. 옥살 페트롤에 저희가 이제 기사단을 꾸렸잖아요. 그래갖고, 페트롤 유지비에도 많이 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적자, 간신히 면했습니다. 페트롤 우리 108명의 부대를 끌고 다니죠. 위험이에요. 노르드 동향이 궁금한데 말이죠. 아, 본대 끌고 일로 켈데란으로 왔네요. 근데 지금 우리 본대가 트레디안을 따라가는 친구의 일로 가는 걸 보니까 본대가 쨍 것 같아요. 왜 투리아 때문에 그런가? 투리아가 병력을 많이 회복했죠? 와, 많다. 투리아가 어디를 관할하길래 저렇게 병사가 많지? 야를 투리아. 아, 성 두 개에 레이바딘까지 갖추고 있구나. 그러니까 병사가 이렇게 많죠. 저거를 부셔야겠네. 이제 곧 날이 저물 거고요. 투리아가 너무 느려요. 병사가 많은 대신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둘은 마침 저를 쫓고 있고 제가 커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맞네. 야, 너무 이거 사기죠. 진짜 사기적이죠. 이렇게 며칠만 여유를 줘도 몇 명이, 이거 1000명 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세봤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앞에 선봉으로 오는 두 친구 정도는 커트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와디아의 수호신으로서 방패 한번 커트해봅시다. 가 좋은 언덕에 자리를 잡고요. 공병, 보병, 애들 하던 대로. 그리고 저쪽에서 또 기병 갖고 장난치죠? 제가 먼저 어그로를 끕니다. 나이스. 간다. 저런 거 위험해요. 랜스 들고 쫓아오는 거. 나이스. 보였죠? 나를 유인하는 건가? 막스맨 하나 끊어냅니다. 오케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주고요. 기병대 살짝 전진 배치 좀 좋을 것 같아요.
끊었어요. 안 끊었으면은 아마 이들이 또 빙빙 돌아갔고 후방에서 우리 보병대랑 중병대를 습격했겠죠. 적당히 견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그로인데 아이고, 와, 둘이 탁 자리 바꾸네. 큰일 날 뻔했어요. 까다롭게 구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2차 커트 들어갑니다. 말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냥 상대하기 쉽게 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 친구 닥돌하는데 어허 또 돌아오죠?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잘 뭉쳐 있습니다. 아마 영주 자체를 쓰러뜨려야 지휘체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때론 영주의 말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튼튼해갖고 한 번에 안 갔네요. 나이스. 이건 좋았어요. 랜스 기병을 제거했기 때문에 나이스 보너스고요. 랜스 기병을 제거한 건 좋습니다. 영주가 말에서만 낙마해도 이렇게 닥돌을 해요. 이상하게 낙마도 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보병대를 향해 오나요? 기병대를 향해 가나요? 화살 낭비 약간 되죠? 멈춰라! 이건 공명의 계략이다. 당황하지 마라. 화살 열심히 모읍니다. 마테, 아마테루나. 그래야 모험에는 원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야 되고. 찌름. 찌름. 삼찌름까지는 안 됐고요. 지금이다. 타이밍 잡았죠? 조금만 더 내버려두면은 이들이 아마 화살을 다 써갖고 어차피 공병대가 와야 될 거예요, 스스로. 그전까지 최대한 커트해주고요. 나이스. 애기가 막스맨 위주로 커트를 해주면 좋겠죠? 늘 때때로 안 됩니다. 되는 대로 눈앞에 보이는 친구를 하나하나 줄여주면은 어그로도 붙고요. 아, 맞았어요. 나이스. 카운터 펀치 날렸죠? 카운터. 또 따라오지? 또 카운터. 그럼 이제 더 따라옵니까? 아, 비었죠? 아무튼. 아, 이제 마속이 떨어져서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접근이 안 되네요. 아, 아직까지도 라인을 조절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쏴볼까요? 쏘세요! 좀 쓰러져 갑니까? 주저주저하죠? 좋아요. 주저하면은 걸려든 거예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그때는 기병을 투입하는 거고요. 주저주저한다 그러면 조금 더 공병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기병 넣을게요. 보병을 한두 발짝 정도 빼요. 기병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시 보병을 넣어주면 타이밍이 좋습니다. 공병을 돌려요. 공병이 보병대 때문에
화각이 안 나와요. 공병을 살짝 사이드로 돌리고요. 그러면 요 적들은 패트가 될 건데, 문제는 요 주전력으로 기병들이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에서 슬슬 기병을 빼주십니다. 빼주시고 보병도 빼고요. 그 다음에 사격 중지를 요청해요. 이미 너무 멀거든요. 유효사거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친구 피렌티스죠. 글레이브 들고 위용을 자랑합니다. 자, 이래서 1회전은 이득 받고요. 본대가 다시 뭉쳐서 2회전이 시작되겠죠? 좋아요. 똑같이 갑시다. 잘합시다. 아, 슬레이브 치프들 마음에 든다. 든든하다. 슬레이브 치프도 은근 좋아요. 랜스를 들고 있는 나이트는 첫 탄은 진짜 좋은데, 아이고, 나대면 안 되겠네요. 첫 탄은 진짜 좋은데, 첫 타 후에 그 쿨타임이 되게 길잖아요. 랜스 기병은 그때 형편없이 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제 마속이 안 나와서 데미지가 형편없고, 그 다음에 적들이 대기업 악스맨이라 조금 부담스럽네요. 방패를 최대한 들고 오래 버티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아마 화살이 다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쏟아보면 다 대부분이 발치에 못 미치죠. 에이아이 한 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저 화살이 다 달 때까지. 적벽에서 조조군을 농락하듯. 그리고 하나 둘씩 저렇게 활 집어넣고 도끼 들고 보병들을 합류하잖아요. 저게 화살 다 쓴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병대가 오는데, 이렇게 방패도 안 들고 올 때 신나게 석궁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그로 유지를 위해서 뒤에서 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그로가 안 끌린다 싶으면은 그때 기병대를 투입하는 겁니다. 지금은 끌린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진격 안 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그게 끌린 거잖아요. 끌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석궁대 밥입니다. 사실상 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놓으면 돼요. 들어가죠? 좋습니다. 나이스. 무의미한 저항을 계속하지만 저의 승리입니다. 적들의 증원군이, 3차 증원군이 와요. 풀전력이었죠? 110몇 대 110몇 막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3차 증원군이 온건데, 이미 뭐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졌고 압도를 하는 것 같으니까 슬슬 기병대에 투입하죠. 그럼 마무리가 되겠죠? 인펀트리도 타이밍 맞춰서 다시 라인을 전진시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전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쉽죠? 싱글플레이야. 마운틴 블레드 싱글 플레이는 여포놀이 하는 거죠.
아, 체력이 너무 많이 깎였어요. 제가 설치다가 그럼 안 되는데. 야, 우리 아군피해 0명, 적군피해 116명, 장수 2명을 한 번에 커트했어요. 아, 둘 다 도망갔을까요? 한 명 놓쳤고요. 또 한 명 또 놓쳤고요. 아, 진짜 좀 잡자 좀. 너무합니다. 일부러 더 약 올리는 것 같아요. 포로가, 우리가 슬레이브 치프가 많아갖고 많이 생겼고요. 요건 좀 아쉽네요. 우리가 해방시킨 스와디아 군들이 있는데 우리가 입은 피해가 없다 보니까 해방시킨 포로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아이템은 어떤 게 생겨나? 밸런스드 제벨린스.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꽤 비싼 게 왔으니까요. 싸구려들을 내려놓고 일단 다 받아요. 클레디는, 마텔드는 아마 밸런스드 투창, 트로잉 스피어스를 갖고 있어갖고, 저게 필요가 없고, 부대에 잠시 떨어져 있다가 갓 합류한 롤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일반 자벨린이니까, 이거를 밸런스드로 싹 바꿔주면 좋겠죠. 오케이. 나머지는 뭐, 딱히 그렇게 주목할 만한 아이템은 없네요.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줍니다. 이렇게 커트를 하긴 했는데, 와, 많다. 언제 이렇게 많이 모았지? 아까 많이 두드려 팬 것 같은데. 진짜 저쪽은 정말. 근데 제가 앞에 커트한 그 무리 중에 마샬이 있었나 봐요. 얘네들이 갑자기 서버리죠. 투르야 백작을 일단 다 따르는 것 같은데, 투르야가 누군가를 따르고 있었고 제가 그 선봉대를 커트한 바람에 이들이 서버렸습니다. 그러면 트레디안 백작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지? 제가 안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 페널티가 붙을 거거든요. 이게 오래되면은. 근데 또 깔짝깔짝 하다가 커트할 수 있는 길 찾았죠? 좋아요. 커트합시다. 불드랏 백작. 일단은 교섭 의지는 없어 보이죠. 이거 너무 안 좋은 곳이 걸렸나? 아니야, 한번 해볼게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형이 굉장히 별로스러운 별로 스멜이 느껴지는데. 적들 기병대가 닥돌하는 거를 못 막았어요. 네. 시작하자마자 닭돌이네. 장갑도 셉니다. 한 번에 높지도 않아요. 그래도 얼추 제압을 하고요. 기병대 다시 뺄게요. 아, 저분 동료구나. 기병대를 일로 빼야겠습니다. 약간의 언덕으로. 그리고 기병대 다시 넣을 때 됐죠? 기병대 썰린다, 썰린다. 안 돼요.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오케이. 차라리 제가 몸빵을 해줍니다. 오케이. 맵이 좁아갖고 뭐 가장 효율적인 포지션을 처음부터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아, 이미 기병대 몇 명이 빨려 들어갔네요. 이러면 난전입니다.
이번에는 와, 야, 저건 진짜 뽀록샷이다. 이번에는 조금 피해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끌어보죠. 기병대 너무 빨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뺍시다. 저쪽에 적이 한 명 있는 것 같죠? 나이스. 역시 분덕 스나이퍼죠. 야, 시즈 크로스보우 맞고도 안 죽어. 이제 적들 기병대 제압이 됐나요? 우리 기병대가 이미 다 누워버린 뒤구나. 민망하네요. 이 정도인가? 너무했나요? 이 정도인가? 닿는 건지 안 닿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살짝 답답합니다. 이 정도인가요? 맞네요. 이 정도군요. 오케이. 안 잡았고. 쏘지 맙시다, 그냥. 사격 중지. 아깝다. 기병대 한 명 남았네. 진짜 다 녹아버렸네. 너무 아쉽네요. 왜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 법한데. 슬슬 들어오죠? 쏩시다. 지금부터. 그리고 저 말을, 전 헤드샷을 노리겠습니다. 돌아섰네. 그럼 등짝을 보자. 등짝샷. 한번 더. 와, 세다. 시즈 크로스보우 두 방을 등에 맞았는데 세 번에 앞으로 인사하죠. 동방예의지구. 돌격 들어오네요. 이제서 나이스 나이스. 자, 라인 배틀 들어갑니다. 글레이브의 위험 보여줍시다. 아, 저쪽은 와, 알비슈랑 투엔디드 복귀해갖고 저쪽이 위험이 있네요. 오히려 맞힐 수 없죠? 최대한 열심히 썰 어줍니다. 아이고, 맞을 뻔했어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글레이브가 거리가 짧군요. 야, 저희 부대가 썰렸습니까? 영향 내리느라 안 때렸죠? 와, 18명이나 죽었다.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도 커트 했다는데 의의를.
봐야겠네요. 아, 불드라 도망쳤고, 나이스. 마르머는 잡았는데, 이 친구도 영지가 없네요. 이런 친구들 풀어줘야지 나중에 점수 따는 건데. 근데 지금은 급하니까 일단은 잡아요. 급한 불이 있어요. 인펀트리가 더 비싸겠죠?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아처들이 이걸 입는군요. 막스맨들이. 그다음에 쿠약. 쿠약을 받았습니다. 저 쿠약이 어떻게 보면은 알라엔이 입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급한 대로 안 바꾸고요. 나중에 여유가 오겠죠? 두 명을 또 커트를 했는데 그래도 얼추 세볼까요? 요 둘이 합쳐서 400명이고 딱 봐도 500명. 와, 이것도 1000명이 뭡니까? 1500은 될것 같은데. 난리 났네. 어? 됐다. 여러분, 극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아, 다행이다. 드디어 이것으로 스와디아에 평화가 찾아온 겁니까? 와, 팩션 릴레이션. 보십시오, 이제. 야, 이 아름다운 그림. 물론, 백이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지도에서 없어지긴 했지만, 남아있는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아무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칼라디아 전역에 평화가 찾아온 모습입니다. 물론, 얼마나 갈지 모를 평화죠. 아, 근데 진짜 오늘 밤단 하룻밤만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평화가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농노가 애초에 농기구를 버리고 거병한 이유가 이런 날을 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와. 그리고 전쟁 자체도 이득이었어요. 제가 데르키오스성, 자꾸 대리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르키오스성도 먹었고, 마샬 때, 우리가 오성 장군일 때, 젤베기 성도 먹었죠? 켈레단 성은 못 뺏었는데, 수복을 못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두 개나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잃어버렸던 과거 영광도 많이 찾았고요. 애초에 이제 하락세였던, 워낙에 하락세였던 스와디아에 농노가 합류했기 때문에, 그 하락세를 막았다는 것 자체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 보십시오. 노르드가 얼마나 강대합니까? 케르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사실 전쟁을 계속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전쟁을 안 하고 저 아까 많은 한 1500명 정도 되는 그다음에 제가 포로로 잡고 있던 영주들이 자동으로 다 풀려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저쪽 군주의 수가 봅시다. 이렇게 셀수 없이 많아요. 그냥 셀수 없이 많죠? 그냥 많죠? 쟤네들이,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절반밖에 안 한대, 스물이니까. 대충 40명이라고 칩시다. 40명이서 병사 100명에서 150명씩 징집해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4,000명. 아, 이거는 사실 산술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주병력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허수일 때 수는 많지만 병종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그때 계속 이렇게 잘라먹는 플레이가 좋은데요. 휴전이 들어가면은 회복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르드와 다음번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아, 막 백이어 나이트 막 30명, 50명씩 스폰되고 노르드 허스칼 막 50명씩 껴있고 막 그런 살벌한 전투가 될 겁니다. 스와디아 영주들이 얼마나 체력을 회복하는가도 관건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스와디아의 이 미친 왕의 성향상 그 사이에 가만히 국력을 회복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나라한테 시비를 걸지 않을까. 그런 불길한 생각도 듭니다. 아, 그래도 그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농노가 바라던 세상, 그리던 세상. 이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약간 이제 AI의 한계인 것 같은데, 노르드와 전쟁 중에 노르드와 휴전을 맺어서 노르드계 병사들은 다 포로가 풀려나요. 근데 이 백이어계 병사들은 이제 그 체크가, 그 트래킹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백이어계 병사지만 사실은 노르드군은 싸운 건데, 그런 기록까지는 게임 데이터상으로 남아있지 않아갖고 이들은 계속 포로로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아, 기쁘네요. 우리 이번 화는요, 제가 지금 밤도 늦었고 해서요. 더 하기보다는 요 기쁜 상황을 자축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 여러분. 악전고투 끝에 300 며칠 만이죠? 아, 500 며칠 만이죠? 525일 만에 잃어버린 영토 조금 수복하고, 그다음에 노르드 성 하나 치고, 그리고 스와디아 전역에 전쟁 없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칼라디아력 1258년 8월 29일자의 모습입니다. 기분 좋네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지금 밤이 늦어갔고요. 오늘은 길게는 못하고 그냥 짧게 잠깐 하고 싶어서 켰어요.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그랬듯이, 눈 건강, 척추 건강, 목 건강, 어깨 건강, 허리 건강, 다 신경 쓰시면서 건강한 유튜브 관람 문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좀더긴 호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즐거워요. 고마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